아프게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28일입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윈도우 드레싱 뭔지 아시죠? 기관 외국인들,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들 한 달 실적 나오는 날이니까 웬만하면 잘 안 빼요. 자, 그 게다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죠? 그래서 만찬도 하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지금 오늘 있을 하노이 선언 합의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닥터 K도 지금 현재 뭐 그거는 그냥 너무 편협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포트폴리오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건설주들이 얼마나 좋은 또 호재성으로 뉴스가 나와서 투자에 또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지금 우선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북미 간의 종전선언 내지는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복구 불가능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해버려라.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누가 대북 제재 우리 제재하고 있는 거 공구고 있는 거 먼저 풀어줘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데 과연 협상안을 어떻게 막판에 조율해낼지 어느 정도 타결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는 해오겠습니다. 연락사무소 대사관으로 가기 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 부지 선정 내지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수교에 가까운 전 단계인 대사관 설치 그 이후에 수교 이렇게 가버려야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없던 걸로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스냅백 조항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미국 중국 간의 스냅백 조항 만약에 서로 협상이 파기되면 관세 철폐했던 거 다시 돌리는 조항인데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1980년대에도 연락사무소는 하기로 했다가 제네바입니까? 그 없었던 걸로 뭐 대포동 미사일인가 북한에서 쏘아버린 바람에 없었던 걸로 한 적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대단한 만남이었고 대단한 저녁이었다 라고 어저께 상황에 대해서 트윗을 날리고 있고요. 본인 만찬하고 있는 장면을 영상을 다시 리트윗하기도 했답니다. 트윗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아마 2시 5분경에 북미 하노이 선언문 합의문을 서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시에 기자회담하고요. 6시에 본국으로 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틀 더 아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시찰을 할 것이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베트남에서 일정 이어가겠다 그러거든요. 삼성전자에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 하면 상당히 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또 한 바람도 가져봅니다. 남북 경협,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관광 아니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등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그냥 삼자의 위치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삼성전자 가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더욱더 붐업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감산 취소하겠다. 오펙의 주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기름값 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그저 확 떨어졌다가 대번 다시 반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닥터 K도 2월달 한달 지금 1,030만 원 정도의 수익 올리고 있다. 16승 1패 유지 중인데 여러분들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벌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몇십 조에도 안 올라와요.
한번 보십시오. 분봉 매매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전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살아있는 강의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월달 목표 달성했습니다. 초과 달성. 1060만원 달성했다는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전일 해외시장은 주요 지표 미국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지금 무력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파키스탄 카슈미르 바라코트 지역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인도 경찰이 40명 정도 사망해서 거기에다가 인도가 26일날 공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테러 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요. 파키스탄이 27일날 보복 공습했습니다. 인도 전투기 두 대를 격추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빠졌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빠질 때 빠질만 하니까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28 하락, 나스닥 플러스 0.07. 어저께 장중에 우리는 벌써 마이너스권인 걸 확인을 했어요. 뭐 어떻게 이걸로 미국 선물이 어제 약세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 데미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외국인이 981계약 매도 때리면서, 자, 콜옵션도 플러스 풋옵션도 약간 플러스, 보합이니까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입니까? 약간 변곡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그냥 약보합 강보합입니다. 별로 신경 쓸 정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고점, 여기 처음 위치한 전고점 돌파했고 그 위에 또 이탈했던 고점대를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거든요. 잠깐 쉬어가는 거다. No problem입니다. 뭐 이것저것 안 돼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반도체 지수는 1.2%로 조금 빠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쉼없이 다이렉트로 올라왔고 이제 저항권대 좀 왔네요, 그죠? 그래서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쉬어갈 만한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요즘 눈치 보기 장세 내지는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러는지 외국인들이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 A가 A시장에 MSCI 편입,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편입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 좀 줄어든다, 그런 시장의 뉴스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자, 독일 마이너스 0.46, 그리고 영국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프랑스 뭐 적당한 상황이고, 자, 영국에 관한 이슈는 브렉시트 연장할 수도 있다, 중국의 메이 총리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 브렉시트 우려라 해서 지금 그 우려는 남아있습니다만 시장에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차트가 여기 안 나와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영국 차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추가 상승했습니다. 강한 5.6% 가까이 강한 상승 이후에 거래량 급증하고 있으면서 옆으로 슬슬 횡보에 가깝게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상황이다. 니케이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환율 양호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시장 돌아오죠. 자, 2분 남았네요.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탈되면 안 되는 추세, 저 지지의 역할을 하던 추세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바뀐다? 반등할 때 저항으로 바뀌고 있고, 저항권에서 지금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눈치 보기 장세고,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여기를 빨리 뚫고 올라가야 된다. 240일 권역인 2267라인 빨리 돌파해내야 된다. 그것이 급습무다. 그것을 이뤄내려면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외국인이 퐁당퐁당거리면서 조금 힘을 보태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지진 않습니다만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 기관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뭐 끌어당겨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만그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루 가고 코스피 하루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로는 강하게 반등 못하게 누르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죄송합니다. 목 되게 안 좋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현대가서 GS가서 일단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약간 약세.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약세 보였거든요. 삼성전자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분할 매수한다 그랬어요. 대웅제약 사자마자 플러스 날것 같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신세계도 플러스권입니다. 자, 양호한 흐름입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현대차 어저께 못 던진 분 있죠? 닥터케인 다 던지라 그랬어요. 못 던진 분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절반 던지십시오. 닥터케인 공식적으로 다 던지라 그랬어요. 레이첼에 좀 날려드려. 자, 가지고 다못 던진 분 현대차 또 절반 추가 던지고, 다 던진 거는 12만 6천원 깨지면 다 던집니다. 이렇게. 어저께 닥터케인 다 청산 다 했어요. 던지고 나니까 밑으로 밀린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 대용제약이 위로 떴다가 좀 밀리고 있고, 자, 현대차는 다 던졌으니까 크게 볼거 없어요. 옆으로 제낍니다. 다 던졌어,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케어 안할 거예요. 현대건설 보합, GS건설 약간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네요. 신세계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자, 됐어요. 이게 잘 클릭이 안 돼가지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밀고 있습니다. 그죠? 좀 밀고 있고요. 코스피 약간 마이너스 출발했네요. 마이너스 0.24%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0.21 상승. 자, 그래서 시총 1, 2좀 밀어주고, 자,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만 지지권대 상당히 중요해요. 20만 깨면 살까요? 사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별로 좋은 질문 아니다. 20일 200, 20만 원권 지지하고 있는 거 보이면 지지해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겠지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표현이 20만 깨고 내려오면 사야 되겠지요? 에 대한 표현은 NO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전기전자 좀 약세입니다. 그죠? 힘없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조선주 약간 강세고 나머지 그냥 비실비실하네요. OCI 강세. 포유 종목 다 팔았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현대차 어저께 던지란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추가로 안 두들 맞아요. 안 던진 분 있으면 빨리 던져야 돼요. 어제 전부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건설주가 왜 이래 힘이 없죠? 야, 남북경협 또 전부 팔해. 와, 왜 이럴까? 그죠? 아니, 뭐 굴이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그죠? 남북경협 팔았습니다. 그죠? 바이오. 비교적 강세입니다. 비교적 강세. 뭐, 대기 강세도 아닙니다. 5G, 비교적 강세. 2차전지, 수소차. 막, 그만. 그죠? 2차전지는 비교적 강세. 와, 게임주의 넥슨 GT가 20% 가까이 상승하네요. 중국 관련 화장품, 소비재 관련, 낙폭 좀 있습니다. 참, 짜증납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기관 외국인 매도 때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0.5,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01. 약보합 전환 중입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2222. 자, 20일권 2200, 20 여기 라인 있죠? 여기 21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게임이 곤란합니다. 짜증나네. 응? 좀잘 가면 덧나나? 기관 외국인 매도세 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동그라미 안 쳐놔도 아시겠죠? 21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깨지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는 코스닥은 5일선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 깨는 게 좋아요.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던질 거예요. 안 던집니다. 결론 날 때까지 안 던져요. 현대차는 다 청산하라 그랬고, 지금 어떤 종목이 강한지 보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3. 자, 그래도 현대차 아직 청산 못한 분 있을 테니까 현대차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 청산 못한 분 계시면 약간 반등 넣을 때 12만 8천 못 넘어가면 청산하십시오.
그렇지. 우리 범죄님이 들고 있을 수 있거든. 아까 초반에 던지랄 때 만약에 절반 던지고 절반 들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직장인이니까, 그죠? 교대가 문제라서 재빠르게 대응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감안해라고 처음에 딱 말씀드렸어요. 내가 직장인인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페널티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뭐 대웅제약 적당하고요. 아, 건설주가 진짜 짜증나요. 삼성전자 빠지네. 삼성전자 분할 대응할 겁니다. 현대차와 같은 분할 대응할 거니까 삼성 레이첼아 날려드려. 삼성전자 분할 대응 현대차처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그냥 사 들어가는 거다. 지혜선수 7% 마이너스죠. 맞습니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맞아요. 20% 먹은 것도 있어요. 그죠? 사자마자 20% 먹는 것도 있어요. 100% 먹는다는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공언한 적 없어요. 발뺌도 안 합니다. 잘 빠져나오면 될거 아닙니까? 현대차 이틀 만에 7% 먹었어요. 그죠? 길게 말고 어저께 아랫께 이틀 만에 8% 먹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유료 회원으로 관리해드리는 분들에게 날리는 이야기고 모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7%라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마음 불편해요. 잘못 가서. 그죠? 잘 빠져나오면 될거 아닙니까? 사는 것마다 다 빠졌어요? 먹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먹는 게 훨씬 많아요. 현대차 던져야 됩니다. 현대차 어저께 다 청산 다 했어요. 우리는 7% 이상씩 물론 약간 손실 보고 있던 분들은 7% 아닙니다. 한5% 수익 이 정도 됐지만 밑에서 지지권에서 제대로 샀던 분들은 8% 수익 났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죠. 대웅제약 플러스권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야 이거 진짜 짜증나. 왜 이런가 모르겠어 진짜. 남북 경협 일부러 조지려고 그러는 건지 벌해 오히려 와. 짜증나네. 신세계도 밀리네요. 야. 여기 매수. 그죠? 좀 추가. 약간 마이너스겠네. 와, 많이 빠져. 코스피가 마이너스 0.71% 하락입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0.47% 하락. 야. 자, 20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일 깨면 안 돼요. 기관 외국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 매도세 나오고 있어요. 야. 프로그램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저한테 GS 선수 마이너스 7%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팔랑 파십시오. 저한테. 그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말했는데 7% 빠지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올라갈 때도 좀 알려주세요. 어저께, 야, 현대건설, 아니, 현대차 많이 올라갔었네요. 어저께는 현대차 바로 그때 샀으면 8% 올라갔는데 오늘 GS건설은 현재까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좀 날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디스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분할 매수 길게 가져갈 거야. 어떻게? 와, 좀 심하다.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말고 44,000원권까지 밀리고 다시 재반등 나올 때할 거야. 현대차처럼. 야, 왜 이리 많이 빠지냐? 야. 현대차처럼 여기 사들어갔는데 분할로 여기서 재매수해가지고 적당히 빠진 얻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거의 처지면 여기서 44,000원권에서 리바운드 나올 때 사서 반등 나올 때딱 빠져나오면 가격 평균 가격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시장 반등 나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고 나오는데 신세계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한1% 됩니까? 지금 28만 7천 원이 평균 매수 단가거든 여기가 그죠? 여기고 조금 여기 분할했으니까 한 2천 원도 안 빠졌어 제가 보기에는 한 2천 원 빠졌으면 아직 별로 안 빠졌어요 1%도 안 빠졌어요 올라가던 거 토해내서 그렇지 올라가던 거 토해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지권이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지진님, 악이 아니었다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제가 날카로웠습니다. 제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디스가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걱정스럽다면. 근데 분명히 플러스도 날수 있고 마이너스도 날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십시오. 셀트리온 가게가 손가락 밑에 좀 꼽겠네. 아이고. 자, 20만 지지권 확인됐어요. 아시겠습니까? 20만 지지권, 야, 확인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사라고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사라고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다고요. 20만 인근 지지권은 확인하네. 그렇게 딱 판단하시면 된다. 저는 여기 다 뚫고 올라가고 눌려주는 22만 정도 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니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반등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바이오를 강하게 땡기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대응제약 갖고 있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 하기엔 너무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로 이룰 가능성 높다. 뭐, 어떻게? 여기서 강하게 오르고 적당히 눌리면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갔던 거 거의 다 반납하는 수준으로 밑으로 처지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여기 21만 정도의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21만 원 목표치 들어갑니다. 대응 제약이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바이오 반등하는 거, 틈 타서 같이 올라가면 좋겠네. 야, 근데. 건설주가 너무 많이 빠져. 아. 남북 경협을 완전 패대기로 치네. 와, 그렇다고 해서 뭐긴 흐름에 완전 끝장나는 정도는 아닌데 현대건설은 그렇고요. GS건설은 이제 조금 문제는 돼요. 그죠? 빨리 반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GS건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손실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플러스 내려면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이전의 상황을 보면 깨는 듯 하다가 들어올리고 깨는 듯 터치했다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전일 상황에서 조금 반등 넣기, 그러니까 오늘 반등 넣기 기대했는데 일단 밑으로 밉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2시에 뭐 호재성 발표 나면 훅 들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안 던집니다. 나무야. 그래서 안 던진다 한 거야. 더 지켜본다고 한 게. 남북 경협은 적어도 오늘 내일까지 지켜볼 겁니다. 내일은 뭐 휴일이니까 장 없습니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지켜봅니다. 안 던져요. 나중에 대응할 겁니다. 하차. 요새 무료로 할 땐 그렇게 날라댕기더니 유료 전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어요. 비실비실돼요. 와, 짜증납니다. YG하고 그죠? 현대차 그나마 못 먹었으면 진짜 부끄러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단기 박스권이거든. 그러니까 좀 흔들흔들. 닥터K가 시총 상위 종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건설주에 조금 지중이 돼 있거든요. 지금 구간이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횡보 구간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 실컷 먹어냈고요. 여기 횡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좀 영양가가 없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 그럴지 만회를 해낼지. 아, 외국인 선물 매도 천기약으로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시장 낙폭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이러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혼자. 자, 여기 보시면 다우 선물이, 미국 선물이 0.07 마이너스, 그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7이란 말이죠.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어저께 나쁘지 않았어. 다만 어저께 미국이 약간 빠지는 거, 그죠? 여기를 반응 안 했다? 뭐 얼마나 빠졌어? 0.28인데 야간 선물에서는 보합이었거든요. 그거 아침에 조진다? 그러게, 다이렉트 너무 때리 미는데? 야, 이제 반등 나와야 돼요. 이제 스트레이트로 밀었거든요. 콜옵션 26억. 캬. 어저께 45인가 산 거 봤거든요. 말씀 안 드렸어 그렇지? 콜옵션 좀 사고 있어 개인들이. 닥터K 주식 생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안 간다가 닥터K 주식 생초 탈출 팁 11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거 조지로 온 건가? 야, 개인이 다 사잖아. 전부 다. 그죠? 풋옵션 기관이 좀 사주고 있고, 콜옵션은 외국인은 옵션, 콜옵션 매도, 풋옵션 약간 매수. 하방쪽으로 약간 그려놓은 거고, 선물 하방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하방이잖아, 그죠? 약간, 그죠? 여기부터 보면 거의 하방이 주도적이죠, 지배적이죠. 지금 좀 트르마가 났어. 그러니까 선물로 현물도 약간 강하게 사들어오던 거 슬슬슬슬 속도 조절 정도. 뭐 세게 패대기는 안 쳤어요. 그렇다면, 그죠? 흔들기로 그냥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별로 걱정 안 돼요. 솔직히 현대건설은 외국인 수급도 있고 별로 걱정 안 되는데, GS건설이 조금 문제예요. 지금 현재 빨리 여기 올라타야 돼요. 근데 큰 걱정 안 해요. 사실은 스트레이트로 밀었기 때문에 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플러스는 못 낼지 몰라도 낙폭 축소시키고 빠져나올 전략입니다. 손절할 거다 이 말이에요. 손절폭을 얼마나 짧게 잘 끊고 놓으냐, 그게 집중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익만 낼 수 없어요.
전제를 얼마나 잘 끊고 나오느냐. 어제도 외국계 기관이 좀 패대기를 많이 쳤는데 외국계 계속 매수 좀 들어오거든요. 그죠?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 지지해야 돼요. 46,000원권 정도는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별 문제 없어요. 어저께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네요. 별 문제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냥 사모아 들어가는 권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면 청산하면 되는 거고 적당히 들고 갈 겁니다. 크게 요동칠 필요 없어요. 대용제약이나 올라타면 21만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뭐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신세계, 신세계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좀 관심 있습니다. 최근에 선바뀜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돌파 이에 눌림목 주는 구간이니까 들어올리기만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들어올리면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고요. 28만 천원권 지켜내면 문제 없습니다. 아마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좀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좀 힘없이 올라왔거든요. 약간 따라간 느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개통, 소비, 면세, 화장품 강세기 때문에 살짝 들어간 겁니다, 지금. 크게 안 처지면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바이오 쪽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패 정나무 선수도 이제 이번에는 GS 건설 때문에 손실을 한번 보겠네.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에듀님, HLB 생명과학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약간 청산했다면, 19,000원 깨지면 좀더 비중 축소. 아직까지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장대 양봉에 도치니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비중 축소, 무너지면. 참, 이해하기 힘드네. 코롱 티슈진 괜찮다고 딱 넣어놨거든요.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올립니다. 여기 위로. HLB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눌려주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눌림목 주고 하면 관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청산했다. 5분의 3.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딱 깨면 또 조금 더 줄이고, 5분의 1더 줄이고, 5분의 1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5분의 1은 밑에 처지면 던져버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치고받곤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잘 팔아냈는데, 집중하시라. 시장 급반등하고 있어요, 일단. 야,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대번 들어올립니다. 여기 지켜야 돼, 오늘. 20일 지지권이거든요.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리고 450억 규모, 300억 규모로 양쪽에서 패대기 친다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외국인이 계속 누적적으로 매도 때려가지고, 1000억, 15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문제 있다. 그냥 적당하니 팔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지부진한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로 확 땡기죠, 일단. 그죠? 다행입니다. 아, 탁구K가 그 시장 낙폭 심한 하락장에서도 플러스권 계속 유지했는데, 아, 지금 약간 슬럼프입니다. 인정합니다. 약간 지지부진해요. 그렇다고 뭐 대박 깨지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되니까 상당히 좀 짜증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떨어지면서 착착착착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 시나리오들을 둬야 되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나리오들을 착착착착 잘 맞아떨어졌다면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다 좋으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그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자, 레이첼이 그렇게 날려드려. 범죄님, 만약에 아직까지 현대차 들고 있다면 12만 8천 원권 정도 반등 넣을 때 적당히 청산하셔라. 만약에 청산 다 못했다면 12만 8천 원권 때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하셔라. 그렇게 좀 날려드려. 쉽게 말하면 반등심에 돈 거지. 대웅제약이가 힘을 주고 있네. 대웅이 간다. 아, 땡큐. 대웅이가 힘을 주네. 야, 그죠? 우리 창희는 대웅이하고 좀 실려있지. 포트폴리오 이렇게 분산해놓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안 돼요. 지금 건설에 몰려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행히 건설주 반등 시도하고 있어요. 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틀릴까? 안 틀려요. 매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틀려요. 틀길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야,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남북 경협 씨, 어?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야, 패대기 연속으로 아침에 청산이야. 됐고, 그러면. 오케이. 자, 나머지 반등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홀딩. 흔들길 수 있어. 아까 흥기가 이야기했듯이 실망감 연락이 주는 거야. 야, 장난치냐고. 남북 경협 좋을 거라고 샀는데 꼭대기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GS 건설 한 7%대지 마이너스거든요. 주력은 아닙니다만 GS 건설도 철도나 이런 건설에 남북 경협의 한 부분 차지한다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현대건설 더 강하게 했습니다만 현대건설은 지지부진하진 않는데 버틸 만한데 GS건설 패대기를 쳤어. 그죠? GS건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그죠? 원래는 현대건설 주력인데 현대건설을 못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GS건설 사라고 했던 게 GS건설에 많이 들어가 버렸어. 타이밍 논다 싶어서 사 해가지고 그죠?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이거 겁주기였다면 나중에 반등한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죠?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일단 대웅제약이 가고 있고 신세계가 아, 좀 가면 좋은데 피시피시하고 있어. 근데 그럴 만한 위치입니다. 더 세게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고 한 건데 큰 손실 없어요. 2천원 정도 손실이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2,000원이면 1%도 안 됩니다. 그냥 들고 갈수 있어요. 나중에 땡겨 올리고 강하게 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신세계는. 살 만한 자리입니다. 현대차는 다 청산했고요.
현대차 청산했으니까 이제 셀트리온 봅니다. 셀트리온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0만 4천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일단 20만원권의 지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셀트리온 꼭 이렇게 펴놓고 봐야 되나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현대차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냥 셀트리온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자, 건설주 빠르게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삼성전자는 좀 긴 흐름으로 들어갈 거니까 별 문제 없고요. 레이첼 그거 좀 날려드려. 삼성전자는 긴 흐름으로 중장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려할 바 없고, 현대차는 차익 실현 다 완료했고, 대용제약 플러스 중이고, 신세계 약간 1% 정도 마이너스권이지만 적당히 눌려주는 거 예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현대건설, GS건설 낙폭 축소 중이다. 나중에 발표 이유를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좀 날려드려요. 양쪽 다.
일단 건설주 낙폭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병이 쏘고. 야, 병이가 마음고생 좀 하겠다, 야. 그러나 아직 완전 끝난 거 아닙니다. 나중에 2시 돼가지고 발표 났을 때 어떤 발표 나올지 모르겠으나 호재성 발표가 만약에 난다면 후장에 기습적으로 올라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까지 낙담하긴 이릅니다. 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선물을 통해서 강하게 반등 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10시까지 정도 할게요. 자, 바로 스트레이트로 들어올립니다. 좋은 거예요. 콜 옵션 줄어들고 있죠? 일단 양 옵니다. 이래 되면. 그죠? 여기 위로, 27억 가까이 사던 거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반등하고 있어요. 뭘로 조절한다? 선물로 패대기를 쳐가지고, 1700개 가까이 패대기를 치면서 지수 하락 유도하고 재빨리 들어옵니다. 외국인. 그죠?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거 좀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콜옵션 매수를 개인이 했다면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이 수익 나고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주냐고요? 안 줍니다. 흔들흔들 하고 나면 프리미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 위로 가고 싶으면 시원하게 좀 보내주지 위로. 그러나 그렇게 쉽게는 안 보내줍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외국인 매수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 재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고요. 여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어저께 질문하셨던 분 계셨어요. 매수해도 되냐? 단기 박스권이다. 여기 오니까 들어올리고 여기 오니까 들어올리고 여기도 지금 6만원권 오니까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6만 1000원. 그죠? 여기 지지권 맞아요. 그죠? 다만 강하게 반등 나오고 강세를 보여야 위로 상단으로 가는데 지금 약간 지지부진해요. 남북경협 자체가. 그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뉴스들 내용을 보면 그죠? 조금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시키는 뉴스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남북경협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심각할 정도로 뭐 5% 7% 이렇게 빠지는 그런 약세가 아니라
한번 강하게 올라갔던 거 그대로 또 원위치 시켜주는 정도의 지금 남북 경협 테마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게요. 자, 지속적으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건설 별로 우려 안 한다. 무조건 이거는 다음 주초까지 정도 쳐다보겠다. 지켜보겠다. 그 이후에도 잘안 가면 손절을 하든 빠져나오는 전략을 쓸 텐데 오늘은 안 던집니다. 오늘 안 던져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상은 지켜볼 겁니다. GS건설도 여기 보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놔놓고 그죠?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게 상당한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죽었으면 여기서 밑으로 확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를 안 깨려고 노력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240일이면 1년치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죠? 1년치의 평균 단가를 누가 사왔다고? 외국인이 샀어. 여기 보면 지분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자기 1년치의 평균 단가 훼손시키기 싫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그죠? 그리고 반등. 특징이 240일 이탈한 척 해놓고 확 들어올리고, 240일 간드랑간드랑 걸려놓고 확 들어올리고, 이번에도 240일 이탈하는 척 해놓고 들어올린다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제도 외국계 매도가 잡히는 듯 했는데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관이 어저께 많이 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할랍니다. 조금 마이너스 있는데요. 축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삼성전자 분할 매수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냥 적절하게 그냥 홀딩할 겁니다.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대웅제약 여기 돌파하면 위로 21만 건까지 갈수 있으니까 아직 별로 많이 먹은 거 없으니까 그냥 홀딩입니다. 외국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신세계. 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구간이니까 크게 우려할 바 없습니다. 그죠? 낙폭도 안 심해요. 우리는 잘 잡아 들어갔기 때문에 28만 7천 정도 단가이기 때문에 28만 7천원, 8천 정도 단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죠? 그 정도네. 28만 7천,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우려 없다. 들어올리면 부럽습니다. 전부 다.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좀 시키고, 자, 어저께 급등했던 현대차 조금 밀어주고요, 살짝. 현대차 관심 계속 있습니다. 지금은 팔았지만, 눌려주면 적당한 선에서 다시 재매수할 의사 있어요. 다음 주 관심 가질 겁니다. 제 기준으로 다 던져라 했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빨리 대응 못해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사인 드렸고, 반등 시 매도 사인까지 드렸으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됐고요. LG전자가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오늘 올라간다고 손가락 밑으로 세개 꼽았냐? 참 찌질하긴. 많이도 올랐다 야. 응? 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던지라고. 그거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한번 빠지면 끝까지 빠집니까? 그죠? 반등 타이밍에 반등하는구나. 그 정도지. 그죠?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셀트리온에 억하 심정 없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흐름을 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구간이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죠? 망해라고 제가 뭐 기원하는 방송입니까? 반대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잘좀 챙기면서 잘 가시기를 바라는 방송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측 체크할게. 1번 눌러 예의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초치라고 손해봐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다면 잘좀 팔아야 될때잘 팔아가면서 수익 좀잘 챙기시라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억하 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와서 다행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20만 깨지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20일, 60일 전부 다 위에 다 있습니다. 그죠? 잠깐 2% 올라간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낙폭 보십시오. 이게 낙폭 보십시오. 이게 시총 3, 4위 종목의 모습입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개 잡주처럼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총 3위 종목의 흐름이냐고요, 이게. 어디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쭉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저는요. 그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남북 경협 실망하기 이릅니다. 막판 흔들기 수도 있어요. 막판 흔들기 이래놓고 나중에 두시 돼가지고 호접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 영변에 완전 복구 불가능하게 우리 다 포기하겠습니다. 어우 정은 I love you. 우리도 그러면 대북 제재 완전 다 제끼고 우리 바로 종전 선언하고 그지? 우리 이제 우방이 되는 거야. 우리 수교하자. 만약에 이런 발표 나오면 날라갑니다. 그죠? 날라간다고요.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아, 다행히 시장이 급반등하고 있어요. V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있다고요. 시장을 조질라고 마음먹었다면 이 외국인 형들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따위의 행동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둘러 예이야. 시장을 밑으로 박살을 내고자 한다면 밑으로 스트레이트를 밀었다가 조금 반등 나왔다 다시 대밀립니다. 뭐처럼 야간에는 크루드오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강하게 대밀었으면 반등은 찔끔하고 그대로 밑으로 꽂혀야 됩니다. 밑으로 20일 깨면서 장대 연봉을 확 밀려야 되는데 그거 싫어해. 누가? 외국인이 몇 개입니까? 1700개 가까이 매도 때렸다가 1500개 다시 들어올리면서 급반등시킵니다. 왜? 콜옵션 좀 조져야 되니까. 이래 해버리면 풋옵션, 콜옵션 흔들흔들하면서 다 조져지거든요. 어떻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 287 아닙니까? 아직까지 만기일 좀 남았기 때문에 콜옵션 292 이런 거 많이 노립니다. 292.5 이거 있죠? 한번 볼게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292.5 아직까지는 조금 낮네. 그죠? 자, 콜옵션 292.5가 여기서 4일 전에는 2.52였습니다. 지금 1.50이죠. 반토막 거의 났습니다. 반토막 좀 안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4일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났다고요. 그럼 한 단계 위에 더 볼까요? 295 볼게요. 콜옵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흔들흔들 한다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닥터케이는 옵션 많이 해봤는 사람입니다. 자, 1.69에서 자 0.95니까 이거 한 3분의 1 토막 났네. 그죠? 30% 정도 까졌어요. 이거는. 그죠? 이건 한 4-50% 까졌고 이건 한 30% 까졌고 한 3-4일 만에 누가 샀다? 개인이 샀다. 손실 중입니다. 이제 적절하게 손실 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들어올려도 옵션으로 외국인 형들이 돈 줘야 될 건 없거든요. 그리고 풋옵션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풋옵션 반대로 풋옵션 더 많이 빠지는 거에 걸 거니까 여기 밑에 한 280 볼게요. 어느 정도 됐는지. 풋옵션 280 더 크게 오른 것도 없어요. 보이십니까? 자, 3일 전에 그죠? 여기 중간 정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0.84에서 0.86 보이십니까? 풋옵션은 별로 오른 거 없어. 그냥 그만한 그 자리. 그죠? 콜옵션은 3분의 1 토막 내지는 반 토막. 그럼 한 단계 더 위에 봅시다. 너무 밑에 거 봤다? 그러면 282, 여기 280 봤죠? 풋옵션. 282.5 볼게요. 이거는 뭐 크게 오른 거 있습니까? 그죠? 1.2에서 1.35네. 10% 올랐어요. 그죠? 그것이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V자 급반등 시키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자, 외국계 이거 매도만 조금 줄어들면 좋겠는데 프로그램도 살짝 터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레이첼을 좀 날려드려. 시장 V자 급반등, 외국인 선물로 V자 급반등 시연 중. 일단 다행. 아, 일단 다행이에요. 오늘은 한 3, 4초 정도 딜레이밖에 없을 거야. 더 딜레이 더 줄어들게 조치했거든. 와, 제가 방송 2년 만에 최고로 지금, 그죠? 상황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뭐 박살이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순항을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끝 아니다. 건설주가 한번 딱 받아주면 바로 그냥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바로 돌아간다. 그죠? 프로그램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마이너스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 이야기도 좀 해드려. 콜 옵션 3, 4일 만에 반토막 내고 풋 옵션은 10% 상승. 자, 개인이 최근에 콜 옵션 매수세 많았다. 그거 프리미엄 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진다. 개인이 풋 옵션 많이 샀거든. 이렇게 콜 옵션 자 그거 무료에도 좀 날려드려. 개인이 풋 옵션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거 빼기 위한 프리미엄 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보인다. 콜 옵션은 반토막 이상 났고 반토막 가까이 났고 풋 옵션 10% 상승밖에 안 났다. 자 현대건설 힘내고 있어요. GS건설도 좀 가자. 자 대형제약도 다시 리바운드 나오고 있고요.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터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만 갖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이코리아 외국인하고 같은 행보 닥터케인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 닥터케인 숟가락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닥터케인은 외국인이 사주고 시장 강하게 들어올리면 플러스 나는 거고요. 시장 힘없고 하면 같이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이번엔 그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안정세 찾아가는 중. 양쪽에 그렇게 좀 날려드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종목 상담 대원 미디어 가지고 계시면 단가를 남기십시오. 단가를. 9200원. 언제 샀는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정확하게 대원 미디어. 간단하게 할게요. 9200원. 만화영화 제작 판매 라이선싱 대충 여기까지 알아놓고 3일 전에 샀다. 3일 전에 샀다면 결코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평선들 밑에 처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는 약간 플러스이긴 한데 자 상승 추세 유지되는 구간 여기 구간에서 강하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흔들리면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 전환하려다가 약간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올라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본인 매수 단가 위협하면 밑으로 쳐질 수 있고 쳐지게 되면 9천원 초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일단 3일 전에 한 거는 위에 이평선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뚫고 올라가야만 이평선 장 뚫고 올라가야만 9,500원 그 위로 9,7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였는데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데 외국 기관이 약간 들어오긴 들어왔네 그죠? 강력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필요하고 거래가 거의 말랐다. 거래가 빵 터져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위로 뚫고 올라가는 강 양봉 있으면 홀딩 가능. 밑으로 쳐지면 본인 매수 단가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청산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매수 포인트는 별로 좋은 포인트 아니었다. 다 무너졌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좋은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낙폭 줄여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안정세 찾아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북미 간에 어떠한 발언이 발표가 될지 모르는 날이고 그걸로 인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약간 불안한 뉴스들 너무로 해서 뭐 어떻게 발표를 어느 선까지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불안한 예측들도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아직까지 확 날아가기보다는 시장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많이 빠지다가 들어올렸어요. 급반등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0.8까지 빠졌다가 대번 들어올립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깨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강하게 깼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강하게 그대로 V자 급반등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 2225 정도 내지는 최후의 마지노선 오늘의 저점 2216만 안 깨고 반등 강하게 놔주면 좋겠다. 2시 이후에 선언문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매도 안하고 오히려 조금 매수로 전환 내지는 아까 마이너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적당히 잘 가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751라인 오늘 저점 라인만 지키면 무리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해외시장도 다우존스 마이너스 0.05 선물 나스닥 마이너스 0.14 no problem 문제없습니다. 중국 10시 반에 개장한 중국이 적당히만 가준다면 별 무리 없다. 2911 여기 라인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더 조금 여유를 주자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잠깐만요. 환율 별 무리 없이 진행 중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오늘 북미 선언문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시장은 살짝 관망세 내지는 위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 조금 흔들어대는 그런 장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죠. 8시 40분에 닥터K 아침 방송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간에 8시 40분에 거의 방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야간에도 한번 들어오시면 분봉 매매하는 방송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면서 실전 매매 크루드 오일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유료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다면 좀 더 밀착 포트폴리오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꼽는 애들 있는데 그죠? 걔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광고 3,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엑기스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